사랑의 불시착 오디션 당시에 실제 거기 오디션장에 탈북민 선생님도 계셨었는데 그때 언론 기사가 차청아 씨가 탈북민을 제치고 캐스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 기사가 제목이 나서 너무 민망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네, 그 제치고라는 그러니까 건 맞지 않아요. 제치고 넘어뜨리고. 어, 그거 아, 전혀 어머 어머 모욕하고. 어 저기요. 아니 웅디 오빠 좋게 봤는데 참 사람 안 되겠네. 왜 제목을 이렇게 뽑았을까? 그니까요. 아... 그러니까 제가 더 어울렸기 때문에 아... 이제 그 역할이 된 거. 오디션이라는 건 저 말고도 미리 이제. 그 역할을 하기로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과 또 어울려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현장에서 저희 탈북민 그 배우님께서 같이 작업을 하셨어요. 아. 이제 마을 주민으로 같이 나오시기도 했거든요. 어. 그래서 많이 도움도 받고 그랬었죠. 아. 한 대목만 좀 해주시죠. 어떤 대목을 말씀하시는 거지? 야 잘한다.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지? 옹디 오빠 오늘이 2주년 첫날인데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 말투와 이 억양과 이 사투리로는 늘 미사일에 관련된 것만 듣게 되는데 아, 그렇죠. 어 이렇게 뭔가 그 복된 아,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아, 네네. 어, 야 좋다. 근데 놀라운 게 평양 사투리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사투리도 다 잘하신다고. 제 노하우인데 그냥 나는 거기서 태어났다. 어. 이렇게 최면을 거시면 돼요. 나는 태어났다. 네. 뭐 나는 대구에서 태어났다. 네. 오. 왜냐면 지금 오빠랑 저도 말투가 서로 다르잖아요. 아, 다르죠. 같은 표준어인데도 사람이 갖고 있는 억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 그게 가장 제일 센 저의 최면이거든요. 난 거기서 태어났어.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쇼. 악선 그냥 갖고 있으면 돼. 오. 그리고 전라도도 어, 전라도. 전라도도 아야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났지 어디서 태어났대 이렇게. 진짜 잘한다. 아야를 어떻게 돼. 알아요? 아야 워메 워메 그런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되고 경상도 의대고 왜냐면 경상도는 아메리카노 네가 가라 하와이 야, 드리리리 약간 이런 하나씩만 갖고 있으면 네, 조금은 흉내낼 수 있지 아, 않나 대단한... 싶습니다. 실제 고향은 어디예요? 실제 고향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요. 아, 수원. 네, 광명시에서 아... 자랐습니다. 네. 아, 보는 라디오가 준비했습니다. 오, 어, 잘하신다. 저기. 에러, 에러, 에러.